춘계 석전대제 봉행식이 있었습니다. 유교의 전통과 명맥을 잇는 자리 함께 하시죠. 양주 향교 춘계 석전대제 봉행식에 양주와 의정부, 동두천 등 각 지역 유림과 내빈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전폐례와 초원례, 아헌례 순으로 칙이 진행됐는데요. 어렵기만 한 식순에 해설이 곁들여져 이해와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. 공자와 맹자 등 중국 우성과 정몽주, 이황, 이희 등 선현 20일을 기리는 석전대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봉행하는데요. 사라져가는 유교의 명맥을 잇고 전통문화의 자긍심을 키워나가는 춘계 석전대제 봉행식 현장이었습니다.